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시카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뭐 주말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이제 아는 동생하고 그 저녁 먹으면서 동생이 얘기를 했어요. 아, 여자 사람 동생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 나 오랫동안 쓰던 PC 좀 마탱이 가가지고 좀 이제 그 PC 좀 맞출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오빠한테 물어봐도 돼? 해가지고 내가 아니 어느 정도 가격대 뭐 원하는데 뭐 아니면 어느 용도 뭐 원하는데 해가지고 한 일단은 보통 일반 가정용이 한 100에서 150 정도 견적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런 얘기까지 해놨는데 그 일단은 그 PC를 만약에 맞춰주게 되면 어느 시점에 맞춰줄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올해 중에는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걔는 이제 평소 생활 스타일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사진을 많이 찍고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사양이 내 거보다 좋아요. 내 거보다 좋은 즉슨 사진 파일 크기가 더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고 걔도 이제 내가 뭐 방송하는 것 정도는 아니까 뭐 걔가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지 않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 살짝 이제 알아는 본것 같아. 그러니까 방송을 할 거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무엇이냐 좀뭐 어느 정도 사양은 돌리면 어느 정도 좀그 스펙이 좀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거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한것 같아요 걔가. 하지만 걔는 부품을 만져볼 줄을 모르는 애여가지고 사실 그래서 물론 조립 그 내가 그런 얘기는 해줬거든요. 그 오빠는 뭐 조립 형사 뭐그 아니면 그 완성된 그 뭐냐 매장에서 파는 거사 해가지고 해서 나는 이제 매장에서 파는 거는 군대 가기 전이 마지막으로 샀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물론 사실 그 이후에는 산게 노트북밖에 없어서 그렇지 근데 지금은 이게 그 조립 PC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 보통 기업에서 완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뭐 하이마트 같은데서 롯데 하이마트 같은 하이마트도 이제 대기업이죠. 그 롯데 계열사니까 뭐그 하이마트 같은 데서 그 완성품으로 나오고 그런 거는 그 부품이 보통 한 세대 정도 지난 걸로 완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아 물론 다나와에서 그 뭐냐 완성품으로 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조립해서 나온 견적으로 파는 거라서 그거는 좀 나은데 진짜 막그 뭐냐 매장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하이마트 같은데 물론 최근에 눈쟁님이 하이마트에서 에이수스 회사가 조립해서 완성품을 그판 걸로 사서 리뷰를 한적 있는데 그 i7 8700이었다 그래요. i7 8700에 GTX 1060 아마 3기가가 껴져 있었던 걸로 그 램은 8기가 그렇게 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메인보드가요. B360도 아니고 H310이었대.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았다. 네. 하이마트에선 그런 걸 사야 돼요. 밸런스가 안 맞아, 부품들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녹화는 그 아는 동생이 언제 주문을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가격은 좀 바뀔 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쓸 용도를 대충 한번 맞춰는 보고, 그래서, 맞춰는 보고, 한번 내가 그냥 부품 골라보려고 했는데. 근데,
동영상 안 만지고 사진만 만질 애한테. 근데 그 직업이 사진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가끔 만나서 밥 먹는 애고요. 근데 걔가 직업이 사진사가 아니고 집에서 취미로 사진 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여행 가고 구경 가고 뭐 그런 거 그냥 그 사진 모아가지고 사진 모아서 보고 그냥 그 뽀샵 그 얼굴 좀 이쁘게 나오게 뽀샵하고 그 정도만 하는 애여가지고 지금 뭐냐 한 분이 카톡으로 견적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그거용인데? 이거는 거의 전문적인 사진 작가가 쓰는 AMD 견적을 보내줬거든요. 2700X에 B450에 참고로 그 PC 부품 컨텐츠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그 연락에 쌍욕 바가지를 던지는 그 어떤 분은 에즈라커를 안 쓴다고 하죠. 애자락이라고 부르면서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2700X, B450 그리고 뭐냐 16기가 두개 32기가에 그1660 이번에 나왔죠. 1660 엊그제 엠바고 풀렸죠. 어제 엠바고 풀렸고 그 다음에 860에보 그리고 그 사테라 하드 그리고 근데 케이스는 이제 걔도 개취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케이스도 좀 그냥 냅두려고요. 왠지 여자애다 보니까 왠지 이쁜 거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카톡으로 받은 이 견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제가 여권 사진 찍으러 갔을 때그 사진 작가분들이 쓸 법한 견적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 견적은 i5보다는 살짝 비싸요. 하여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보통 요즘 그 가정용 견적에서, 왜냐면 걔가 그냥 걔는 일단 게임을 안 한대요. 그래서 솔직히 2700X까지 필요하지 않아. 근데 물론 게임을 안할 거라서 그래픽 카드를 그렇게 비싼 걸쓸 필요는 없는데 사진 편집하고 동영상 편집이 그래요. 그래픽 카드 아주 최고급이 필요하진 않는데 CPU, 램이 조금 스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걔가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애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제 보통 이제 가정용 견적이 좋겠죠? 근데 이제 가정용 견적은 솔직히 아까 견적이 이제 조립비를 포함하면 150이 나오거든요? 얘기했던 그 견적이 조립을 포함하면 150이 나오는데 한번 그냥 좀 가격대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포토샵을 돌릴 거면 솔직히 내장 그래픽으론 버거워요. 그런 이미지나 동영상 쓸 때는 일단은 내장 그래픽으론 버겁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은 i5를 꽂아보고 i5를 꽂아보되 좀그 가격이 좀세 보인다 하면 자, 일단 9600K를 꽂고 9400F로 내릴게요. 이따가 좀 비싸다 싶으면 9400F로 내리면 돼요. 9400F는 그리고 기쿨이 있기 때문에. 9600K는 근데 쿨러를 따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쿨러, 네. 겜맥 하나 넣고. 그리고 메인보드. 일단은 저는 H310, B360, G390 있는데 근데 9600K CPU면 원래 잘 쓰려면 G390 좀 너무 비싼 건안 써요. 9600K에는
한 G390 고급형보다는 9700K부터 간 거지. 그래서 여기서 조금 G390 조금 작은 거 써도 되니까 메인보드는 싼 거. G390 중에서 싼 거. 조금 내구성 괜찮은 거. G390M.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2700X보다는 가격이 네, 좀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램은 일단은 걔는 오버클럭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최소한 32기가 정도 권장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진 같은 거 많이 보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풀뱅크를 갈까? 마니를 대비해서 일단 듀얼로 꽂고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램은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그 같은 걸로 두개더 사서 꽂아. 뭐 그렇게 하면 될것 같죠. 그래서 이거 32기가 그냥 오버클럭을 안할 거라서 일단은 그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요 현재는 1660 등급이 제일 낮아요. 이번 세대는 그50 쪽은 좀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1660 중에서 지금 여기 벤투스 등급이 제일 싸니까 자 여기까지 딱 100이네. 램을 16기가로 낮추면 100 미만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지금 SSD 같은 경우가 그 이제 970 에보가 있었는데 970 에보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970 에보 플러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기존 970 에보가 재고가 막 없어졌어. 재고가 없어져가지고 근데 에보 플러스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지금 에보 플러스 250기가가 여기 재고에 없어요. 여기 250기가가 재고에 없어서 아직 병행 수입밖에 없는데 병행 수입은 뭐다? AS가 안 된다. 그래서 있네? 에보 플러스 250기가 올라왔네? 일단은 그 시스템은 깔아야 되니까 시스템은 250을 넣고 HDD를 좀 사진을 좀 많이 저장을 하니까 4테라 껴주고 여기까지가 130, 150 미만으로 끊겠는데? 500기가 가는 게 좋다고요? 근데 걔가 게임을 안 깔아서 게임을 안 깔면 500을 넣을 필요가 없기는 하죠. 뭐 돌아가다 막혀요? 근데 내가 아직까지 뭐냐 250기가로 버티고 있는데 250기가로 버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근데 솔직히 SSD는 요깃게 제일 잘 만들기는 하는데 그러면 에보 왜냐면 970 기존 에보가 이제 재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에보 플러스 아860 에보 500기가가 있네. 일단은 그럼 이걸로 꽂고 일단은 970 에보 플러스 500기가 가격을 한번 찾아는 볼게요. 네. 에보 플러스 500기가 가격이
아직은 여기에 병행 수입만 떠 있네. 아직은 판매 준비 중, 병행 수입만 떠 있고, 에보 플러스 500기가는 아직 여기가 안떠 있어요. 사실 거기가 좀딱그 제일 많이 고를 딱 뜻한 라인이잖아요. 250기가, 500기가 하고. 어쨌든 ODD는 안쓸 거고. 그리고 파워는 저거 정도 쓰면 600 껴주면 되겠지? 600기 거면 이거 주는데. 600와트 정도면 뭐 그잖아요. 그 윤댕님 방송용 PC도 600와트로 버티는데. 방송을 안 하는 PC가 600W면 거뜬하지. 그래서 보통 그냥 가정용 쓸 거면 마이크로닉 쓰죠. 방송용이면 시소닉 꽂는데, 방송용이면 시소닉. 그리고 뭐, 일단은 얘가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는 갖고 있겠지? 그래서 안 넣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립비를 추가를 하면 이제 그 기본 조립을 추가를 하면 140이 돼요. 전선 두께가 얇아졌어요. 그리고 어차 근데 아직 여기 요 가격은 케이스를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케이스는 개취니까. 케이스는 개취니까, 케이스는 개취니까 일단 냅두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걔가 이제 케이스를 조금 그 비싼 거를 골랐다. 그러면, 근데 아마 케이스는 조금 작은 거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G390M을 껴놨기 때문에. 케이스를 조금 그 비싼 거를 끼면요. 그러면 이제 9400F로 내리고 꽂으면 될것 같아. CPU를. 어차피 그래픽 카드를 꽂으니까. 그러면 이제 9400F를 그 내리고. 물론 그러면 이제 초코파이 쿨러가 기본으로 나오긴 하니까. 하여간 보통 요즘 가정용 견적은 그냥 그러니까 가정용 같은 경우는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용도를 쓴다고 생각하고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냥 평균적으로 9600K G390인데 G390 대신에 B360을 낄 수도 있어요, 메인보드는. 그리고 그 16에서 32기가 정도 램쓸것 같고, 진짜 그래픽 카드는 1660 중에서 제일 싼 등급 그냥 맞췄고요, 가정용은.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설치용으로 SSD, M.2 꽂고, HDD, 뭐 사진 보관용.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딱이 선으로 이제 150대가 딱 맞춰지거든요. 이게 150대고, 만약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를 저장해 놓을게요. 내가 케이스는 저장을 안 해놨는데, 견적 캡처를 누르는 거였나? 타의 저장 뜨겠죠? 그러면, 잠깐만 창을 좀 옮겨서 파일을 입력할게요. 왜냐면 걔 이름 넣어가지고 저장을 해야 돼가지고. 안 보일라나? 일단은 문서
나만 봐도 지금 이렇게 폴더를 많이 넣고 쓰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사실 그 뭐냐, BJ들 중에서는 아마 SSD 용량이 제일 낮을 거예요. 그 아무래도 잠깐만. 한 이거 정도를 꼈는데, 2600에 B450? 일단은 지금 내가 이거를 껴놨는데요. 근데 HDD는 내가 고른 게더 싼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근데 굳이 걔한테 2600 정도의 사양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좀 애매해요. 그 뭐냐, 2600대하고 그 근데 이제 커멀못들한테는 그 AMD를 잘 추천을 안 하죠. 그게 왜냐면 좀 가끔 뭐 인텔 그런 거 약간 그거지. 조금 뭔가 맞춰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하여간 뭐그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만질 줄 아는 사람한테는 AMD를 견적을 짜주는데, 좀 그래서 일단은 거의 완전 컴 알못 수준에 맞춰주느라. 그래서 일부러 좀그 그냥 인텔 가정용 규격으로 맞춘 거고요. 지금 요 정도 맞춘 게 가정용에서 램을 좀더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그런 세팅도 못그 해볼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 아예 손을 못 대는 애야. 그래서 그냥 이 가정용 견적에서 그냥 램만 조금 더 넣어준 걸로. 그렇게 짠 거고요. 그, 뭐,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집에서 쓸 컴퓨터인데, 걔가 사진을 좀 많이 찍어요. 취미로. 그러니까 직업이 사진 편집이 아니고, 취미가 이제 사진 찍고 막 그러는 게좀 많아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걔가 DSLR 쓰냐? 그건 아니에요. 폰카를 겁나 많이 찍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더 싸게 맞추면 i3를 맞춰도 되는데, 솔직히 가정용으로 i3를 쓰기엔 쓰다가 답답해. 그래서 i5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견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